안녕하세요, 근닥터입니다. 흔히 말하는 메이저 의대랑 지방 의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지방대 의대를 나왔고 학교 뒤쪽에 논밭이 아주 허허벌판으로 있었고 저도 이제 입시를 하면서 정시 원서를 적을 거 아니에요? 제 학교를 정시 원서 적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서울대병원에 서울대, 세브란스병원에 연세대, 서울아산병원에 울산대, 서울삼성병원에 성균관대학교, 성모병원에 카톨릭대학교, 이렇게 메이저 의대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이거 튼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너 금닥터 너 의대 갔는데 어디더라? 알려뚱인데요? 아, 맞아 맞아. 야, 하도 처음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1년에 한 20번은 우리 학교 이름 반복해서 말해. 이렇게 한 6년 정도 말하면은 얘도 알 것 같죠? 내년 모릅니다. 얘들아, 지금은 내 학교 아니? 모르지? 네, 몰라 돼 이제. 두 번째는 도서관은 전세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지방대 비하가 아니고 실제 제 경험인데 의대는 일단은 매주 있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 대학교는 좀 공부를 덜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도서관을 잘 안 쓰더라고. 중앙도서관인데 중앙도서관이 아니고 사실상 의대 도서관이고 다른 과들 잠깐 쓰는 거야. 다른 과랑 잘 섞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제 기간에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숙제도 잘 참관을 못하고 서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도 같이 안 듣거든요. 세 번째로는 연애하기가 좀 힘듭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많고 주변 학교에 대학교가 많으면 미팅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 학교가 몇 개 없고 다른 과랑 교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학의 꽃은 20살, 21살인데 이때 과연 놀지 못하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 커리큘럼 자체는 사실상 서울과 지방은 거의 동일한 의평원이라고 이제 의대 평가 인증 기구가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의대 커리큘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서울대건 연세대건 처음 들어보고 의대건 모두 다 동일하게 평가를 해요. 서울대라고 높은 점수 받는 거 아니고 낮은 의대라고 평가가 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과 3, 4학년 때는 실제로 환자를 만나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실습을 할 때는 조금 다른 게 많이 있죠. 어떤 게 다르냐? 환자들을 만나는 게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케이스 자체가 메이저 의대가 좀 환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게 있어요. 지방대 의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희귀병 케이스는 상당히 적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의사로서 중요한 흔하고 정말 알아야 될 질환들 위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해요. 의사들끼리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냐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의대생들끼리 무시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의대야. 근데 내가 강남 파라콘 출신의 서울과학고로 나왔고 서울대 의대를 입학을 했고 서울대 병원을 입사를 해서 서울대 병원 출신의 의사예요. 근데 쟤를 봤는데 쟤는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의대로 나왔어. 그러면 아 뭐 그런 게 의대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 뭐? 왜냐면 나는 그런 탄탄대로를 밟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지방대 의대끼리도 나는 지방 어디 의대니까 다른 의대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학교 병원 내까지 일이고요. 나와는 다 똑같아.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일할 경우는 연세대가 짱인 게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도 서울대가 왕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지? 왜 다른 학교 왜 한테? 다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 의대에 다른 학교 선생님 오셔도 우리 학교 병원에 오셔도 좀 이런 느낌 다 있어요. 각 의대가 가지고 있는 터전이 있고 그 터전을 오면은 다들 뭐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진짜 의대를 무시한다기보다는 뭔가 처음 보는 학교에 대한 이질감이랄까?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울산대병원에 부석병원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의대의 1, 2등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게 일수입니다. 울산대 의대 출신들은 1, 2등이 아니더라도 중간 이하만 하더라도 많이 아산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런 큰 병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 거기서 오는 선배들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아산병원에 피부과를 하고 싶어. 내가 어디 지방대 의대의 수석 출신이야 지원을 했어요. 그거랑 아산병원의 수석은 아니더라도 한 5등 정도 하신 분 경쟁을 하면 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산병원은 거기서 각종 터전이 있고 앞으로도 울산대병원 선생님들이 쭉 이용할 곳인데 그리고 그 선배들 다 있잖아요. 그 라인을 이기는 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길 수는 있겠죠. 자기의 툴라면 이길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대학병원에 그 대학 출신이면 어느 정도 우대가 있다. 왜냐면 인턴과 레지던트가 수급이 되지 않으면 병원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교 출신에 대한 보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메이저 의대와 지방대 의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